STS 9 디럭스 이거예요. 지금 이 소리가. 예, 네, 이 소리가 근데 이게 팬더니까 이렇게 소리가 나지. 또그 험버커 있는 기타는 또 소리가 상당히 또 상당히 괜찮아요. 예. 네.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메탈존이라는 게 있어요. 보스의 거. 이거 완전 막강한 이펙터인데. 들리세요? 제가 볼륨을 많이 안 키웠는데 약간 키울게요, 볼륨을. 이게 이것도 지금 제가 약간 소프트하게 했어요. 지금 이 팬더 싱글인데도 아 이거 노이즈가 나오죠. 팬더의 특징이죠. 싱글인데도 소리가 상당히 단단하게 나와요. 이게 메탈존 보스의 어차피 이런 것도 다 정보니까 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거 하나 가지고 연주하러 다녔었죠. 그래야지 볼륨을 이렇게 낮췄어요. 그래가지고 하다가 볼륨을 살짝 낮췄다가 그러다가 기타에서 올리면 뭔가 약간 락의 필로 빠지네요. 이게 메탈존 소리예요.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표정님 같은 경우는 뭐요 메탈존 같은 거 아니면 나는 약간 그 블루지한 거 좋아한다 그러면 TS9 디럭스 소리 자체가 완전 다르죠. 이게 지금 바라모님 다 펜타토닉이에요. 이게 펜타토닉 그 위에서 두 줄씩 묶어서 가는 거예요. A 마이너 아니면 A7. 두 줄씩. 솔솔솔 샵라 따라레레라. 그쵸, 베이스를 만들어준 거죠. 솔라 이것도 솔라 솔라 솔 솔라 그쵸.
그렇죠. 이게 소리 자체가 이 팬더는 또 이게 매력이죠. 지금은 이제 앞에 픽업으로 한 거고 뒤에 픽업. 이게 지금 이제 아이바네즈 TS9 디럭스. 앞에 픽업